진실! 그동안 한명재가 하는 짓을 보면 영달이 니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을 먼저 작업할 기다. 지금 니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장반장님 맞지? 형,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마카오에서 장수영 실종됐대. 뭐? 지금 훈석이 형한테 연락 왔는데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된대. 이거 사고 난 게 틀림없어. 예, 안희영사 통해서 차량 조회해봤는데 저한테 알려주신 차량 넘버가 가짜인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안 돼요. 이 시간에 웬일인가? 혹시 형이들이 주변 사람 납치하셨습니까?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런 거면 빨리 풀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처리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니 갑자기 전화해서 뜬금없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내가 왜 사람을 납치해? 난 그런 일 없으니까 그만 끊겠네. 윤영아가 본부장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뭐? 내판단한 이번 인사 조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쩌면 윤 회장님이 양아를 후계자로 인정 안 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입양한 자식이라 언제든지 파양할 수 있다더니만 윤태준 그 양반 정말 지독하구만. 어쨌거나 고 회장님하고 나한텐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한명재가 누굴 납치한 모양인데 뭐 들은 거 있나?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그 누군지 빨리 알아봐. 제 회장님, 제 생각엔 누굴 납치했던지 상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그 양반이 너 막 나가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한명재 나름대로 일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믿고 맡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